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북스의 잔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제잘 파닉스 레슨 5를 시작하겠는데요. 전과 같이 제자제잘 파닉스 교재, 워크북,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알파벳 공책, 연필하고 지우개 준비되셨나요? 플래시 카드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알파벳 영상을 먼저 보고 대문자, 소문자 듣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브, 크, 드. 에, 그, 하, 예, 주, 크, 오, 아, 구, 스, 아. 알파벳 영상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은 내가 알파벳을 이렇게 썼다. 손. 네, 역시 계속 그리고 계시고 삐뚤삐뚤하고 정성껏 쓰지 못해요.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순서에 맞춰서 1, 2, 3 순서를 보면서 똑같이 써야 돼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가 만약 알파벳을 썼는데 30초 안에 끝났다, 그거는 쓴 게 아니라 그린 거예요. 절대로 알파벳을 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림으로 자꾸 인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초등학생이다, 그리고 나도 글을 좀 쓸 줄 안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좀 양심껏 알파벳을 손으로 직접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된 책 맨 뒤편에 보면은 구름 모양이 있고 집 모양이 있죠? 맞춰서 잘 썼나요? 안 썼다면은 다시 쓰세요. 근데 내가 썼는데 진짜 잘 썼는데 형보다 잘 썼어. 그럼 두 번 쓰세요. 두 번 썼는데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적어도 하루에 다섯 번은 써보세요. 플래시카드 영상 보고 레슨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에 보면은 에, 어 라는 단어로 연상되는 소리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그림으로써 또 글로써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A부터 H, very good news, 좋은 소식 있어요. 오늘은 여덟 글자만 공부하면 돼요. 여덟 단어. 좋죠? 근데 이미 C하고 G하고 Jeff, Ten, Ben. 오, 그럼 나머지 단어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열에서 시작되는 그림을 글자 1에서 10까지 보고 각 그림에 보이는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단어를 읽을 때 화살표에서 한번 멈추면서 천천히 읽어요. 그런 다음 학생은 완성된 단어를 같이 모아서 읽어주세요. 말씀드렸던 것 같이 1번부터 8번까지 없네요. 학생들은 벌써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이래! 오예! Yeah, I know right. 자, 선생님은 A부터 J까지 그림을 보고 각각 발음이 되는 글을 화살표에 멈추면서 천천히 읽어주세요. 학생은 첫 번째 열에서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글을 보고 읽어요. 학생은 순서대로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읽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한 번 읽었다고 한 번씩 읽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 번 더 읽어야지. 자, 우선 읽을게요. Number one, z, e, t, jet, z, e, f, jeff, b, e, n, ben, t, e, n, ten, h, e, n, pen, m, e, n, man, j, o, t, jot, f, o, s, fuss. 8번에서 1번 거꾸로 읽을게요. A, s, fuzz, j,
jot, m, a, n, man, h, a, n, hen, t, a, n, ten, b, a, n, ban, j, a, jeff, j, a, t, jet. 이번에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즈, 에, 트. 아이들이 jet. 즈, 에, 프. 아이들이 jeff. 브, 에, 은. 아이들이 ban. 트, 에, 은. 아이들이 ten. 허, 에, 은. 아이들이 hen. 에, 은, 아이들이 man, 즈, 어, 트. 아이들이 jot, 어, 스. 아이들이 fuzz. 천천히 잘 읽었어요? 오늘 단어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workbook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orkbook page 14에서 15을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단어 같이 볼게요. Jeff, 남자 아이의 이름 Jeff. Jet, 제트기. Ben, 남자 아이의 이름 Ben. Ten, 술자 열. Hen, 암탉. Chicken 아니에요. Hen, 암탉이에요. Man, 남자들. M-A-N 할 때는 남자. M-E-N 할 때는 plural, 복수로 남자들 이란 뜻이 되겠죠. Jot, 튀어나오다. 튀어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Fuzz, 호들갑. Fuzz에서는 호들갑 떨다 라는 뜻도 있지만 불평하다 그리고 안달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I don't want to go. 힌트 줬어요. 그러면 답이 뭔지 알겠네요. 자, 그러면은 단어와 그림이 맞는 것끼리 선을 연결해 보세요. 한번. 자, Jeff는 어디 있죠? 선으로 쭉 긋고, Jet는 비행기처럼 생겼으니까 비행기에 긋고 여기까지. 나머지는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단어도 적으니까 단어 양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쓰는 것도 파이팅! 자, 페이지 15을 풀면은 각각의 그림을 보고 올바른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 맞는 단어를 쓰면서 큰 소리로 단어를 읽어보세요. 그럼 첫 번째 그림 어떤 거죠? Jet! Jet가 있네요. 그럼 Jet에 우선 동그라미를 하고 J, E, T. 왜 안 읽어요? 크게 읽어야죠. J, E, T. Jet. 그러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고 막 삐뚤삐뚤하게 하지 말고 좀 정성껏 동그라미 예쁘게 올,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단어를 Jet 그림 아래에다가 쓰는 거죠? 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단어는 뭐예요? Ben. N이 있네요. 그럼 벤의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b, e, n 한번 읽어주고 벤. 그리고 글자를 벤을 한번 써주고 여기에 바로 jot가 있네요. 아까 jot 뜻이 뭐였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네, jot의 뜻은 튀어나오다.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나요? 선반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jot라고 썼어요. 그래서 jot의 단어에 맞게 j, u, t 라는 단어를 예쁘게 쓰세요. 그리고 저트 옆에 단어 보면은 남자 얼굴 둘이 있죠? 그럼 한 명의 남자가 아니라 둘이 있으니까 man이 되겠어요. 나머지 단어들은 뜻을 아니까 다 풀 수 있겠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더 키워달래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영상이 크게 나오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서 줄였었는데요. 이제는 얼굴을 조금 더 키워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알파벳의 소리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도 넣어드렸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어가 힘들지 않고 우리가 영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란도란 북스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글귀가 있는데요. Ad vitam parmus, we are preparing for life. 우리는 인생을 항상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저희 도란도란 목수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onquer the language, conquer the world. 언어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까지 도란도란 목수의 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